세상의 모든 발효, 요구르트 만들기. 황세란 유인균. 유인균 참 요구르트. 리코타 치즈 만들기. 우유에는 칼슘, 단백질, 인, 비타민 D 등 필수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소장에서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인 락타제가 부족할 경우 유당의 분해, 흡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화 흡수가 잘 되고 건강하고 맛있는 유인균 발효 요구르트를 만들어 보세요. 유인균 요구르트 만들기. 1. 재료 준비. 1. 우유 1리터. 2. 원당 또는 꿀 20g 당류는 취향에 따라 가감한다. 3. 유인균 2g. 4. 천일염 1g. 5. 요구르트 발효기 또는 발효병. 2. 만들기. 1. 우유를 40에서 42도씨 정도 데워준다. 2. 발효용기에 우유를 붓는다. 3. 원당 20g 또는 꿀 20g, 유인균 2g, 천일염 1g을 우유에 넣는다. 원당과 꿀을 섞어 넣어도 된다. 3. 발효하기. 38에서 40도씨로 10에서 12시간 발효한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시간차가 있다. 4. 요구르트 완성. 유청이 분리되기 전에 발효를 멈추고 냉장고에 넣는다. 요구르트와 유청이 분리되어 있으면 믹서한다. 5. 유청 분리. 요구르트를 진하게 먹으려면 유청 분리 후 윗부분만 떠서 분리한다. 유청에는 유산균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냉장 보관하여 과일과 함께 갈아서 먹거나 세양할 때 사용해도 좋다. 6. 요구르트 맛있게 먹기. 요구르트에 과일, 발효청, 잼을 섞어 먹으면 더욱 맛이 좋다. 분리된 요구르트와 유청은 냉장고에 보관한다. 리코타 치즈 만들기. 1. 수분 제거 및 숙성. 면보에 넣고 묶어서 수분을 걸러내고 냉장 숙성한다. 2. 모형 만들기. 화후 숙성. 메추리알 크기로 둥글게 만들어 밀폐 용기에 보관한다. 기호에 따라서 허브를 뿌리거나 배합해서 숙성한다. 3. 리코타 치즈 샐러드. 식초, 과일 드레싱. 샐러드에 유인균 발효 과일 드레싱, 식초 드레싱과 함께 리코타 치즈를 얹어 먹는다. 세상의 모든 발효, 황세란 유인균.